잠깐만 연주 시간으로 짧게 하겠습니다. 고생들 많으십니다. 예. 네. 어제 유명하신 저희 아버님,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안타까운 마음도 많았고 또 갑자기 또 황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황을 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위로와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. 국립묘지 안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으로서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?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들은 바는 없고요. 국가장 관련된 결정만 들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현충원 국립묘지도 영예스럽지만 저희 유족들은 그 고인께서 인연이 있으시고 또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국방정책 또 남북한의 평화, 통일 이런 의지를 담아서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 고인께서 유족분들에게 유언 형식으로 사죄와 사과의 뜻을 좀 밝히셨다고 하는데요. 대통령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또 국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과 책임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잘하셨던 일, 못하셨던 일 다 본인이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. 특히 뭐 5.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또 그 이외에도 본인 재임식 또 그렇지 재임 안 하셨을 때 일어났었던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앞에 세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쭉 하셨습니다. 돌아가시기 전에 육성으로 남기시긴 못했지만 평소 하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 재임하기 전부터 또 특히 이제 재임하시자마자 광주 5.18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화해하기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관련된 특별법도 제정을 하셨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5.18 관련된 처벌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본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또 미안한 마음, 사과하는 마음, 또 역사를 책임지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중간중간에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. 근데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누워 계시고 또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시간 소개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